프리랜서 강사로 시작하셨잖아요. 아, 네네. 사실 사내 강사를 하시거나 하시고 프리랜서 강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처음부터 프리랜서 강사를 하실 때 시행착오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강의를 따오셨고 영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진짜요? 일단은 저는 예진 강사님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강사님들이 너무 놀란 게 다 사내 강사 출신? 그것도 너무 멋있어. 제가 해보지 못하는 분들. 일단 저는 사내 강사 출신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그 우리나라 제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네이버 검색에 1365를 찾으면 온갖 우리나라 봉사활동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재능기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이트가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웃음치료 이렇게 웃음치료 검색하니까 제가 집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안산에서 웃음치료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그런 그러니까 제가 필요했던 건 경험이었죠. 자격증이 있다고 웃음치료사 강의를 할 수 있다? 절대 아니겠죠. 일단 현장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자마자 안산으로 달려가서 거의 월화수목금 풀 봉사활동을 뛰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서 차비 만 원 받아가면서 그렇게 버텼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밤에는 이렇게 또 아르바이트로 이제 아가들 집에 이렇게 생긴 아가들 집에 가서 한글 제가 또 한글을 기똥차게 잘 가르치거든요. 이제 걔네한테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좀 버티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저도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서 웃음 지도사를 저도 그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면서 영업을 아까 어떻게 따왔냐고 하셨을 때는 저는 그때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블로그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제가 혼자 브랜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블로그 효과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안산에서 봉사활동하고 저녁에 애들 한글 가르쳐주고 근데 확실히 블로그를 하면 진짜 제일 좋은 건 새로운 고객이 유입된다는 거죠. 제가 기껏 해봤자 그때 20대 초반, 중반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인맥이 없어요. 나 웃음치료 강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강의를 일단 제가 잘하는지 모르는 거죠. 일단 내가 완전 초보고 완전 애기 강사인데 솔직히 지인들한테 나 강의 나 좀 써주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봉사활동을 해서 내 조금의 이런 이력을 만들었으면 저는 반드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유튜브 아니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저는 그걸로 솔직히 영업을 진짜 열심히 해서 그 뒤로는 이제 사실 바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저도 너무 그 얘기에 너무 공감이 돼요. 근데 처음에 너무 놀라웠던 게 봉사로 시작을 하셨다니까. 네. 돈을 주는 데가 없죠. 누가 저를 쓰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래도 봉사를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거를? 봉사활동 제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진행을... 네. 아, 진짜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하지만 대학병원에 가서 웃음치료, 환우분들을 위해서 웃음치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고자 도움이 되면서도 본인의 또 현장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게 축적이 되니까 블로그에도 계속 기록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본 심지어 그런 제가 어쨌든 봉사활동부터 쭉 써왔던 그 글을 누군가도 굉장히 감명깊게 담당자 너무 감명깊게 봤다면서 섭외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기록을 지금 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던 뭐 이렇게 처량하던 초라하던 그 모든 기록을 누군가는 열심히 사는 이 강사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효과를 많이 받게 된 좀 추천을 드립니다. 현장 경험을 페이와 상관없이 네네네 쌓으시면서 기록 블로그 기록 그 인스타 팔로워가 100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아 여기 구독자 1000명 넘으시나요? 아니 근데 인스타를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팔로워를 보고 아 1000명이 되신 놀랐어요. 인스타그램은 또 블로그랑 다르게 마케팅 기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또 재홍보 아니고 SNS 마케팅 하시는 강사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수업을 들어보시고 추천드립니다. 아,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네. 그거를 들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늘린다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 필요하거든요. 약간 개인 인스타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 유튜브랑 연결되어 있어서 인스타를 좀 비즈니스 계정처럼 그러면 공부가 필요하죠. 유튜브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모든 SNS는 그냥 처음에는 재미있게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숙달화가 되죠. 숙달화가 됐다면 그 다음에 돈을 드릴 거. 돈도? 저는 그 블로그 배울 때 돈을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막 더 듣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바쁘셔서 질문을 한 8가지 드렸는데 이건 제가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선생님의 영상을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아, 없습니다. 없고 그냥 어쨌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좀 많이 웃고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고아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와, 마지막으로 우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